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앞서서 질 좋은 정보로 좀더 선점할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 증시가 0.9%, 0.9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니케이가 1.8%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76원 65전을 기록했는데, 자, 요거는 조금만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1.2%,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0.4%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에요, 환율. 자, 환율이 지금 어때요? 1200원까지 슈팅이 나오다가 그 1200원대를 맞고 빠지고 다시 한번더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이 1180원대를 밑으로 이탈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환율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환율이 어딨냐, 환율이. 자, 여기. 1로 고쳐가지고, 자, 요렇게 움직였죠. 어때요? 이렇게 1200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한번더 슈팅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지다가, 한번 팍 떨어졌고요, 지금. 자, 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지금 일단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 전화 통화량이 아니고 통화. 자, 그럼 여기에 통화량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에 대한 조절.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또한 가지는 이제 양적 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약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약세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약세를 얘기하면서 국내 환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워낙 강세 기조로 다시 한번더 상대적으로 좀 빠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가지고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소수지만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환율이 좀더 빠질 확률이 높겠죠. 왜냐,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원화가 다시 한번 더 강세 기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얘기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환율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환율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방향 자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먼저 알고 계시고. 자, 그래 시장 특징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중국의 확대 정상이다. 확대 정상이다.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정상회담을 한다. 둘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나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장관 내지 뭐 차관 이런 급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를 미리 다 짜죠. 각본을 다 짭니다. 어떻게 얘기할 거고, 어떻게 얘기할 거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건지 다 짜놓고, 각본을 다 짜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똑같은 각본대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서명하고, 끝! 요게 이제 깔끔한, 뭐랄까요, 이제, 협상이죠. 근데 지금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뭐냐? 확대 정상이나 회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날 대통령이 요두 명이 시진핑하고 트럼프 앉아 있으면 옆에 이제 장관이나 뭐 이런
고위급이 이렇게 옆에 같이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차이는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에 대한 협상이 돼 있다는 얘기고,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협상을 좀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협상이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협상에 대한 격차를 해소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에 대한 레이스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대선이 중요한 뉴스라고. 그 숨겨진 뉴스가 바로 대선이었다고. 오늘 곧장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대선에 대한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보여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이런 협상을 통해가지고 미국의 우선주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곧장 결론 도출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대신에 시장은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 이제 정말 만나는구나, 협상을 할 것이구나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번을 곧장 이어서 보시면, 자,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 어제 뭐라 했어요? 숨겨진 부분은 뭐다? 바로 대선이라는 거죠. 대선이 시작됐는데, 자, 이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어디에서 첫 번째 유세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재선을 하겠다라고 선을 했습니까? 바로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엄청난 접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충청도를 먹는 자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플로리다는 항상 경합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 대선할 준비 됐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서 몰빵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대선 레이스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빼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을 저는 살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재선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FOMC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이런 FOMC가 자기들의 의견대로 제롬 파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할 확률이 높다. 결국 제롬 파월을 임명했던 것도 트럼프지만 제롬 파월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미국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제롬 파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얘기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적인 방향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객적으로 금리 인하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얘기한다는 것을 흘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FOMC는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미국장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 상당한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거기에서 반등을 좀 더 붙일 확률이 높다. 제2의 다시 한번 더 좀 더 분에 넘치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미국장이 좋게 형성이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세 번째.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처럼 만에 두 종목군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기전 접종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쉽게 들어올렸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종목.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제가 저항권을 얼마를 했어요? 45,000원대로 했죠. 그 자리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이닉스. 자, SK이닉스의 저항 구간 얼마를 했어요? 위에 있는 7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격이 상당부 벌어졌거든요. 자, 요 패턴. 여기서 한 번 더 빼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지금 동반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삼성전자는 다르죠. 지금 SK이닉스는 이렇게 빠지다가 한 번 더 빠지고 이렇게 오르는 이런 패턴이고, 앞서 봤던 삼성전자는 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자, 삼성전자 볼까요? 어때요 지금? 원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다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지금 흐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가 패턴이 다릅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여기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 원바닥 찍고 한번 휘청하고 찍고 이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진 만큼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지수가 급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얼렁뚱땅 하면서 시장이 이게 빠지는 상당히 뭐랄까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꼭 빠질 것 같은 시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횡보성 내지 조정은 보일지언정 다시 한번 더 또다시 반등에 대한 탄력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삼성전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45,000원을 한번 걸렸는데 어차피 여기는 걸릴 자리였고, 그럼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여기 걸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또 이래 안 빠지거든요. 여기는 이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여기서 횡보 내지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SK이닉스는 아직까지 저항이었던 이 7만원대까지 슈팅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결국 앞에서 뺐던 자리 자체가 한 번 더 과매도 주고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서 조정을 보일 때 지수 가치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겠죠. 오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일단은 SK이닉스도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오늘 대부분의 물량을 받았어요. 지금 외국인이. 외국인과 지금 기간이 약 5배 정도 차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도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들어왔는 것은 저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다. 내일 당장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시장이 앞으로 이 미국장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뭐랄까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여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얘기를 안 했는데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지수가 먹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시장이 오늘 같은 시장입니다. 뭐냐? 결국에는 전일 오버나잇을 던져야지만 오늘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시작하면서 1% 이상 떠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박스를 딱 그리면서 변동폭 자체를 크게 안 주고, 오늘 변동폭이 5포인트예요. 네. 종목군마다 이걸 먹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옆으로 벌리면서 마지막에 한번 올렸다 뺐다가 여기 이렇게 마감된다는 거예요. 이 변동폭으로 먹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 이후에 오늘 갭으로 뛰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원웨이가 나왔는데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에 대해서 이제 쳐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오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순환매 장세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그래도 꾸준히 올랐던 종목이고, 뭐 일신석재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올랐는데 지금 FNS테크 이런 것도
빠졌다가 밑에서 한번 들어주는, 뭐 한독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한번 밑에 들어주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이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조금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분위기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이에요. 저가의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뭔가를 매매하고 또 다시 그 종목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포트를 재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5G에 대해서 상당한 차익매물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엔 포트를 교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 차익을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먹어보겠다는 뜻으로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수급이 전환되고 있구나, 수급이 바뀌고 있구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따라잡기 하는 종목군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까딱 잘못하면 신고가 가다가 여기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한 번만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한번 쫙 빠져버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복구되는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차라리 지금 밑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도 조금 모아가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 계획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초전인데, 지금 시진핑 관련된 뉴스가 오늘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시진핑 관련된 뉴스 첫 번째가 뭐예요? 아, 미중 정상회담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북한 방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미국이 과연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99.9%는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심경을 어설프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중국이거든요. 결국에는 협상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 유리하다, 뭐 미국 유리하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끌려가는 것은 중국이에요, 사실. 미국이 관세 부과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반사적으로 자기네들 뭔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히토리도 정지시킨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해서 딱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끌려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 북한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보고를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그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결국에는 북한이 남한과, 그래 우리나라와 다시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전초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목군들도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자, 일단은 지금 철도, 가스관, 남북, 농업, 그리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하고 다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람을 조금 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주가라는 것이 곧장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항상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연출될 수 있다. 그 시기 자체가 이제 지금 시기적인 부분을 조율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날짜가 조율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눌림목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눌림목 이후에 한 번의 강한 상승들을 동반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경협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표되는 종목군들,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닥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현대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원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협주는 팔 시점이 아닙니다. 6월 달에 최대한 이제 몸값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뭐 소위 결렬될 수도 있는 그런 미연에 대한 상황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홀딩을 하면서 좀 더 이 시세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났잖아요. 급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최저임금에 따른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좀 더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가가 뭐 예를 들면 뭘 한번 볼까요? 로봇 관련주, 뭐 로보로보, 로보티즈, 뭐 로보로보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앞에서 이미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파동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자동화 기기 업체 뭐 SM코어도 자 바닥에서 한번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서 가는 양상들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업종들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동화라든지 공장 자동화, 뭐 창고 정리라든지 만약 로봇 산업이라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바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보고 그럼 오늘 왜 올랐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순환매적인 일종의 차원적인 부분에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마찬가지, 개인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빠졌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저가가 매수가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다려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순환매 안에서의 이런 공장 자동화 장비 업체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지금 SM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가 이제 바닥권에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 넣으면 여기서 중요한 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요 정도 선 자체가 이제 저항과 이제 반복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11,500원, 만 뭐 요 정도 요런 매물대, 요 매물대에 대한 돌파는 한번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업황상 이 매물대는 돌파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RS 오토메이션, 이름 기네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지금 매집이 조금 저항 구간에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지금 한번 돌파가 나오면 쉽게 그 다음 자리 여기까지는 올라오고 여기도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넘어가는 부분 자체를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유진 로봇도 최근에 오늘 급등했죠. 급등하고 이제 좀 빠졌는데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끊어먹는 애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요거는 좀 자잘한 애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종목 그리고 지금은 로보 이런 것들도 시세를 꾸준히 낼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 확인하고 지금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다시 한 번 더 뭐 예전처럼 낮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이미 공장 자동화라는 이런 부분을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솔루션 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빠르게 그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KH바텍인데요.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폴더블에 대한 출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수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자, 지금 KH바텍이 한번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우리 했죠.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 양상인데, 이대로 시세를 죽이기 힘들거든요. 좀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월봉 이런 걸 보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INC. INC는 제가 먼저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주식은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주식이 무거운 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좀 많이 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오늘 보면 라온식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네들도 여기까지 올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이 나면,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은 좀 털어내시면서,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제가 볼때한 6천원 이상을 한번 넘길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넘는다고 보거든요. 신고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신고가 안 보낼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간다 보는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그만큼 흔드는 물량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볼때 그냥 이대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에서 한번더 꼬었다가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밑에 자리가 한요 정도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면서 지켜보자. 그래서 INC 괜찮거든요. 지금 한국전력 관련해서 스마트 차단기 납품 요번에 올해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지켜보자.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최근에 정말 이 유튜브에서 관심주를 많이들 보시는가 봐요. 여기서 소개되고 나면 종목이 한번 오르긴 오르는데, 그 다음에 너 원래는 신고가까지 쭉쭉쭉쭉 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씩 항상 요새는 조금 뭐랄까 가더라도 또 끊어먹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 종목을 좀 사고 파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요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커넥티드카 관련해 가지고 요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 여기서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죠. 내일 한방 할수 있죠.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모습이 좋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로도 어제 누군가 또 끊어 먹었죠.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 그만큼 또 많은 단타분들이 열심히 같이 매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쉽게는. 우리 양자암호통신 관련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사실 요 기업 말고 다른 양자암호통신 관련한 종목군들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가 제가 볼 때는 좀더 주도 패턴, 좀더 앞에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이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군들을 한번 이상 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이었는데, 그만큼 또 좋은 종목의 시세를 누군가 또 끊어먹더라도 또 그다음 또 타이밍을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를 주목하느냐 아니면 차트를 주목하느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뭐 상승 자체 보는 거고, 업황에 대한 변화는 거시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 스타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투자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좀더 좋은 정보, 좀더 앞선 정보,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